지금 여러분께서는 TJB 가을 특집 방송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시민 공감 프로젝트 대전사랑 스마트 엔티어링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로 2부 신나게 한번 문 열어봤습니다. 네. 2부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겠죠? 그럼요. 오늘 대회는요.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출발을 해서요. 한밭수목원 둘레길 4.5km를 걷는 코스입니다. 그렇죠. 열대식물원 보시고요. 야외 학습장 찍고 대전 동산 넘어서 잔디광장 밟아주시고 특설 무대까지 거쳐서 오는 총 4.5km 구간입니다. 그러게요. 지금쯤 어디 걷고 계시는지 아주 정말 신날 것 같아요. 저도 나가서 걷고 싶어요. 맞아요. 이런 날씨에는 그냥 걷는 것보다 이렇게 또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걸어보는 것도 큰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곳곳에 또 재미난 미션들이 숨어 있잖아요. 네. 돌발 퀴즈, 사행시 짓기, 풍선 날리기 등 구간마다 선물이 좀 마련이 돼 있거든요. 네. 미션들이 있으니까요. 잘 찾으셔서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문자 받아보고 있는 게 있죠. 바로 혁신도시로 사행시를 지어서 보내드리면 네. 선정되신 분들께는 이제 성심당 상품권을 드리는 그런 행사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어디로 참여하면 되죠? 샵 2999번입니다. 전송료에 50원의 이용료가 들어가요. 네, 그리고 또 전송료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MMS로 재치 만점의 사양시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네. 사실 이제 이런 행사도 중요한데 이런 이벤트보다도 제 개인적인 네네. 만약에 제가 어떤 거를 하나 아이템을 여러분께 말한다면 어느 한 구간을 정해가지고 네. 사랑하는 사람 업고 가기 구간. 괜찮은데요? 네. 스윗하시네. 부인도 좋고 뭐 아이 사랑하는 좋고. 아이 좋고 애인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한번. 이런 것도 괜찮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손잡고 갈래? 응. 손잡고 가는 구간. 안고 가는 200m, 구간? 또 안고 가는 구간 200m. 업고 가는 구간 50m만 합시다. 힘드니까. 네, 힘드니까. 네, 건강하려고 걸었다가 또 네. 건강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오늘은요.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라디오 청취는 물론이고요. 네. 너튜브, TJB 일단 바이오 채널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광고 듣고요. 잠시 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사랑 스마트 엔티어링 대회는요. 맘쓰민 하이퍼스와 함께합니다. 오늘 4.5km 여행하는 기분이실 것 같아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까지 광고 듣고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증샷을 포함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만나고 있다 보니 현장은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네. 지금 이 순간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우리 스마트한 윤미령 리포터 연결해서 생생한 현장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령 리포터 어디 계신가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윤비령입니다. 지금은 제가 시립미술광장에 이렇게 자리를 옮겼는데요. 아까보다도 좀 기온이 올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미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추억 쌓기에도 여념없는 모습인데요. 제가 또 가족분들을 모시고 현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고 누구와 함께 이렇게 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정림동에서 왔고요. 가족들하고 같이 왔어요. 아, 가족들과 같이 오셨구나. 네,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이벤트도 많았어요. 어떤 거 참여하셨어요? VR 만들기도 해봤고요. 네.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아봤고 투어
던지기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셨구나. 저 여기 볼거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고요. 미세먼지 걱정 조금 하면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나오니까 하늘도 맑고 좋아서 기분 좋았어요. 아, 네? 그럼 대회 끝나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선은 끝나면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뭐 마트나들이나 이런 데 좀 여기 좀 더 구경하고 가려고요. 네, 또 곳곳에 배경도 너무 예쁜 곳도 많고 단풍나무도 많잖아요. 사진 많이 찍으셔서 좋은 추억 남기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혁신적인 리포터 윤미령이었습니다. 네. 혁신적인 리포터 윤미령 씨 감사합니다. 아니 인터뷰까지 듣고 시민들의 모습까지 보니까요. 네. 가을 햇살에 선선한 바람에 단풍에 사람까지 어우러진 그 행사장의 정겨운 모습이 저는 아,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좋지만 당장 나가고 싶어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현장이 지금 저희 옆으로는 또 화면이 현장 화면이 네, 보이고 맞아요. 있거든요. 이쪽을 다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현지 씨는 대전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이제 작년 제가 10월에 TJB에 왔으니까 네. 1년 정도 지났죠. 어떤 것 같아요? 대전은 제 생각에는 정말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닐 때도 네. 시간적으로도 괜찮고 참 평화롭고 자연도 예쁘고 혁신도시 지정만 되면 아주 더 좋은 도시가 그렇죠. 되겠죠. 대전으로 시집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2의 고향이 바로 이 대전 세종입니다. 아, 원래 고향이 이쪽이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제2의 고향. 아, 예. 네. 이해 고향 저도요. 왜냐면 와서 저도 이제 한 7, 8년 돼 가거든요. 저는 네. 대전에 온 지가. 그런데 너무너무 정겹고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먹거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데 칼국수.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두부두리치기 있죠. 아, 저 빼놓을 수 없어요. 저녁에 소주 안주거리로 그냥 참 좋은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분에게 다 소개받았거든요. 어떤 분이죠? 네. 우성정보대학교 호텔관광과 김수경 교수님 오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예, 아니 정삼 씨. 네. 아니 제가 무슨 술 전도사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분께 다 전도받으셨다고 지금. 네, 김수경 교수님 네. 보시면요. 이렇게 딱 저희가 보면 너무 편안하고 네. 얼굴에 그냥 이렇게 웃는 웃음이 아. 주름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이런 인상도. 분들이 이런 분들하고 막걸리 한 잔 다 기울이면은 참 좋은 시간을 보내는 아,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럼요. 김수경 교수님이. 아, 예, 저기 얼마든지요. 네. 그 저 술을 갖다가 네. 지금 대작하시려면 네. 요청하시고 하세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항상 네. 웃는 얼굴이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네. 참 좋은 곳에 오셔서 이렇게 사니까 부럽습니다, 교수님. 대전 그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물론 제가 정주하고 있고요. 네. 그 제 가족들하고 그 살면서요. 저도 이제 사실 여기에 온 지 89년대 왔어요. 저는. 89년대. 고향이 저는 여기는 아닌데 정삼 씨처럼 저도 이제 제2의 고향. 저도요. 이렇게 우리 얘기할 셋 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현지 아나운서는 네. 저기 앞으로 더 살아보고 얘기하시고. 아직 1년 너무 1년 차인가요? 네. 1년도 안 돼 가지고요. 그리고 대전이 이제 2025년도에 이제 트램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대전은 대중교통의 도시고 네. 그리고 뭔가 그 트램이 네. 우리 저도 이제 외국에 나가면서 이 트램을 갖다 종종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네. 트램이 있는 도시가 네. 되게 여유롭고 정겨워요. 그러니까 우리 저 그 대전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게 네. 교통이 너무 막히지 않을까 이런 저 우려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트램이 또 2025년도에 우리 그 대전에 또 들어오게 되면 네. 대전은 정말 대중교통의 도시가 되고 또한 뭐 혁신 도시로서 손색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기 아까 우리 저 혁신도시 때문에 네. 서명운동 하라고 하는데 그렇죠. 저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와 역시 역시 김수경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거? 요즘 저 축제장에 나가보면요. 네. 이 서명을 갖다가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이게 나와 계세요. 그분들 정말 저는 신용카드 만들라고 하시는데 안 갔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좀 잘 들으시고 눈여겨보셨다가 혁신도시다 그러니까. 하면은 달려가셔서 서명하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대전이 대중교통의 도시고 하니까 네. 우리 저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이 대전을 갖다가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고 추억과 낭만이 있는 그리고 역사와
그리고 첨단 과학이 있는 그런 곳을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사실은 과학의 도시 뭐 대전도 이것도 참 유명하지만 네.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쫙 봐야지 대전 여행을 할 때 좀 감이 올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둘러보면 좋을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사실 그 나태주 시인의 이 풀꽃에서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듯이 저처럼요. 네. 대전 저 현지 아나운서 때 방송 못할 거예요. 아, 빠른 사과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다 웃으시고 네. 말을 이어가지 못하시네요. 인정 인정. 네. 저기 그만큼 네. 대전이란 도시가 딱 거기에 어울려요. 그리고 네. 마음의 키가 한뼘 자랄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는 그런 혁신도시 대전.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3중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한 대전. 네. 그리고 올해가 대전 방문의 원년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대전 방문의 원년. 대전으로 정말 잘 오셨고 네. 이제부터 대전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보겠는데요. 일단 과거를 묶는 묶음 여행의 첫 출발지로 동춘당 그리고 네. 우암사적공원 그리고 우리 저 그 대전역 바로 옆에 동강당 네. 쪽에 네. 솔랑시울길이라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잘 몰라요. 그런 데가 있어요? 철도관사촌. 그 길이 솔랑시울길이거든요. 네. 그쪽을 먼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떠나봅시다. 떠나보죠. 네. 먼저 동춘당으로 떠날 건데요. 네. 예. 이 봄과 같은 집이라 그래가지고 동춘당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조선 중기의 그 학자 송준길의 호입니다. 동춘당은. 네. 대덕굿 송촌동에 조성된 이 공원에는 지금도 그 자손이 실제로 지금 거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곳은 그 조선시대 양반가의 주택 양식과 별당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그런 건축물이거든요. 네네. 근데 가시는데 가셔가지고 여기 네. 실제로 그 자손들이 또 이렇게 거주하고 계신 곳이고 하니까 그렇죠. 함부로 막 문 열어보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점들은 꼭 예. 주의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저기 자손을 뵀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네. 벌컥벌컥 문 열고 뭐 사진 찍고 막 이래가지고 네. 좀 불편하다라는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네. 네. 배려가 필요한 그런 예의를 갖다가 좀 지키시면 아마 우리 조선시대에 멋진 건축물을 갖다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겠네요. 사실은 그 실제로 거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좀 배려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과거와 현재, 미래의 3중 콜라보레이션이 한 곳에서 가능한 도시가 바로 대전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대전의 매력 지금 네. 우송정보대학교 호텔관광과 김수경 교수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네. 우암 송시열 선생 아십니까? 네, 알죠. 저는 말씀만 많이 진짜? 들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기네스북에도 이렇게 저기 나오실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어떻게 보면 일기라고 하는 네. 그 저 실록에 가장 많은 그 이분 성함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해요. 네. 그럴 정도로다가 대전이 배출한 정말 훌륭한 그런 분이신데요. 네. 그 이분의 발자취가 남은 곳 우암사적공원으로 한번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암사적공원은 동구 가양동에 이제 그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그 우암 송시열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남간정사와 그 소재동에서 옮겨온 기국정이 이 한 권역에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물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1990년대 이 사적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우암 선생의 뜻을 기려서 세운 이직당. 예, 왜냐하면 우암 송시열 선생의 그 사상이 직사상이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따온 이직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숙각, 안암각이 좌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시면 네. 또 이 쉼터 공원으로서의 또 아주 역할을 갖다 잘하고 있거든요. 네. 네, 가셔가지고 연못에서 잠시 힐링도 하시고 그 어떻게 보면 생각에 좀 잠기는 가을에 이렇게 푹 빠져보시는 것도 이곳에 가시면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러게요. 네. 네, 다음은 네. 저기 정삼 씨는 어디 정씨세요? 저 경주 정씨. 경주 정씨. 네네. 왜요? 우리 현지 아나운서는요? 저는 강릉 김씨예요. 강릉 김씨? 네. 오, 교수님은요? 그래요? 저도 김씨인데 저는 이제 뭐 제일 흔한 안동. 아니 흔하다는 김해? 또 우리 김해? 우리 예, 김해입니다. 김해. 김해. 많은 분들이 또 김해 김 저도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 저 정삼 씨 저 오늘 방송 끝나면 이곳에 네. 한번 가보세요. 네,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전국에서 사실 이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 바로 대전에만 있습니다. 바로 네. 뿌리공원이고요. 한국 족보박물관이 대전에 있습니다. 효를 테마로 한 이 뿌리공원은
그 만성산과 유등천을 끼고 중구 침산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이 유등천이 또 엄청 깨끗한 사실은 그 개천이에요. 그래, 맞아요. 그렇죠. 네, 개천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거의 강에 가까운데요. 네. 여기에 그 천연기념물 삭도 살고요. 그다음에 수달도 산다고 하니까 네. 얼마나 깨끗한 곳입니까? 이곳에 이 뿌리공원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가시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그 성씨에 대한 조형물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앞에는 그 각 성씨의 유래. 그래서 경주정 씨 유래로 한번 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릉김 씨도 한번 살펴보시고. 네네. 뒷면에는 이제 조형물의 그 작품 설명과 기타 사항들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요. 네. 주변이 잘 정돈되어 산책로가 또 조성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걸으시면서 네. 그 둘러보기 아주 편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나무 그늘이 좋은 삼림욕장과 수목원이 있어서 자연 친화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아 좋네요. 네. 지금 과거를 좀 살펴봤잖아요. 네. 우암사적 공원 그리고 뭐 뿌리공원 뭐 장수마을까지 봤는데 한국족보박물관 우리 갔다 왔죠. 네. 자 지금 딱 들어보고 있는데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요. 다음에 그 과거 봤으니까 현재도 저 궁금하거든요. 좋죠. 그렇죠. 네. 일단 노래 먼저 듣고요. 이청아의 봤다고 아까 정삼 씨의 봤냐고 들어봤잖아요. 네. 이청아 씨의 여자 버전. 여자 네. 버전입니다. 봤다고 잠시 듣고요. 또 우리 대전 여행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청아의 봤다고 들어봤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요 우송정보대학교 호텔관광과 김수경 교수와 함께 이제 대전에 대해서 한번 여행 떠나보고 있습니다. 과거 한번 떠나봤는데 이제는 현재를 아우르고 또 나를 발견하는 곳으로는 중앙시장 대동복지관길 이런 곳들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중앙시장 너무 좋아요. 저도요. 이곳에 대해서 추천 좀 해주세요. 너무 먹을 게 많고 구경거리도 많고 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일 났네. 이거 갑자기 먹을 거리가 나오니까 두 분이 갑자기 흥분하고 그러니까요. 저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요. 네, 네. 아까 우리 라디 엔티어링 그 스마트 엔티어링 네. 그 대회 참여하셨던 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분들 끝나고 어디로 가신다 그랬는데 뭘 드시러 가신다 그랬는데 네. 이 중앙시장 가시면 딱일 것 같아요. 딱이네요. 딱이네요. 그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뭐 우리 저 대전의 관문이라고 하는 이 대전역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네. 바로 옆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조금만 걸으면 중앙시장이고요. 그럼요. 그 입구부터 북적거리는 풍경이 아주 흥겹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뭐 어물전, 건어물상, 과일가게 그리고 채소가게는 물론이고 이제 팥죽. 팥죽이 유명해요. 지금 이쯤 이 날씨에는요. 이 날씨에 그렇죠. 참 어울리는 음식 중에 하나.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저 제일 먼저 앞에다 음식을 팥죽을 갖다 올려놨어요. 네. 그리고 네. 떡볶이 뭐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튀김 네. 그다음에 순대 네. 이런 거 국밥 이런 거 드시면 너무 좋죠. 저 국밥 정말 좋아하는데. 좋아해요? 저는 네. 거기 가서 이 치킨집이 한 코너 이렇게 세 집이 네 집인가 이렇게 나란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1차 2차 3차를 치킨으로 거기서. 먹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다 먹어보고 좋겠네요. 싶어서. 역시 네. 정삼 씨는 보면 술하고 어울리는 메뉴들로. 저는 여기 가면 네. 전집도 그렇게 많아요. 아~ 전을 갖다 사와가지고 또 네. 이제 집에서 이렇게 또 데펴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하시면은 뭐 그 전도 좀 드시고 네. 그리고 여기 또 호떡 가게도 많으니까 호떡도 그렇죠.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시장 들르셔가지고 든든히 배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가실 곳은 우리 대전역 네. 동강장 뒤쪽으로다가 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철도 관사촌이죠. 네. 그런데 솔랑시울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솔랑시울길이 요즘 도시재생 바람을 타고서 네. 혁신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가시면 그 요즘 예술가분들이 여기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그런 공간과 그리고 퓨전 레스토랑이 하나들 들어서고 있다고 하니까 네. 요즘 젊은이들에게 아주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저 사실 네. 많이 다녀요 여기. 그래요. 네. 저희 아나운서 동료들이랑 네.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현재 아나운서가 지금 젊다고 또 그러니까 은근히 자랑을. 네네. 아니 여러분들 이제 그 김현지 아나운서 만나려면 거기로 가면 만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함께 가시죠. 고맙습니다. 엎드려 절받기. 네. 자, 그 다음엔요. 이 네. 동강장에서 도보로 한 15분 거리고요.
사실 대전역에서 지하철로 한 구간 더 가면 이제 대동역이 있거든요. 네네. 그 대학교가 있어서 이제 유동인구가 조금 많은 역이기도 한데요. 네. 그 대전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가는 출구입니다. 요즘 이곳을 그 찾는 이들이 이제 하나둘 늘고 있는데요. 네. 오래되고 낡은 담장에 정겨운 그 벽화가 그려지고 골목의 높은 언덕에는 산책로가 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대동 복지관길로 가야 되는데요. 네. 그 한반 여중길 그쪽에서 네. 이정표를 따라서 끝까지 이제 걸어 올라가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국화 향기 가득한 그런 이제 대문들도 만나고 실제로 이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산 높이 올라가면 네. 하늘공원이라는 곳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곳에 풍차가 한 대가 서 있어요. 아, 저 가봤어요. 저 가봤어요. 그래요? 네, 가봤네요. 네, 이 하늘공원의 풍차 뭐 잘 아시겠네요. 그럼요. 그럼. 사진 찍었습니다. 네네. 두 분이 같이 가신 건 아니고.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닙니다. 아, 왜 이렇게 질색을 하세요? 같이 갈 수도 있지. 다음에 뭐 기회 되면 셋이 가죠. 네. 대본에 없는 얘기 제가 자꾸 던지니까. 괜찮아요. 가셔가지고 뭐 연인분들끼리는 또 이렇게 열쇠도 걸어볼 수 있는 네, 그런 저기 서울 남산에 가는 서울의 남산 같은 있잖아요. 네네. 대전의 하늘공원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네. 이 하늘공원 풍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련하게 이 대전을 갖다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네.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과거의 한자락과 첨단 과학의 산실이 함께하는 대전이 매력적인 도시로 다가오는 이유를 바로 이 하늘공원에서 찾을 수 있을 그래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말에는 꼭 하늘공원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현재를 봤으니까 미래도 가보시죠. 떠나보죠. 그렇죠. 네. 뭐 이제 지금 우리 저 어디쯤 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네. 한밭수목원을 다 둘러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밭수목원에서 나오시면 이제 가깝게 있는 게 우리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네. 유성구 구성동에 이제 자리한 국립중앙과학관은 여기 가시면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가시면 좋겠죠. 네. 핸들을 돌려서 전기로 발생시키고 키면 귀여운 목소리로 인사하는 높이 14m 로봇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그 뭐냐면 거대한 로봇 앞에서 익살스러운 표정을 갖다가 짓게 마련인데 네. 상설 정시관이 1층에서 3층까지 한눈에 이렇게 다 보입니다. 다 그렇게 조성되어 있으니까 자연사를 시작으로 과학기술사 그리고 기초과학 그리고 산업기술까지 층별로 나뉘어 차례차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은 왜 그 트리케라톱스 네. 그리고 매머드의 그 골격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네네. 크게 조성돼 있는 네네. 예 그곳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또 이 자연사를 갖다가 또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손잡고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가족끼리 가기 좋겠네요. 네네네. 지질박물관도 또 이렇게 여기에서 걸어 가실 수도 있고 네.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질박물관은 이제 가정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질 표본을 수집 전시하는 곳으로 한국 지질 자원연구 원에서 관리하는 곳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옆에 화폐 박물관이 있어요. 아. 이 한국 조폐공사 부설 화폐 박물관은 역시 가정동에 이제 있는데 이 그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화 역사관 그리고 지폐 역사관, 네. 위조 방지 홍보관 그리고 특수 제품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네. 아이들이 직접 주화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도 있고 아빙기에다가 네. 동전을 놓고 돌리면 책갈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네. 그 기계도 있으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대전의 쫙 흐름을 살펴봤어요. 네네네. 이제 오늘의 걷기 대회 장소잖아요. 네. 시장님께서도 사실 앞서 소개를 살짝 해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어떤 곳인지 한밭수목원에 대해서 한밭수목원은 네, 허태정 시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 중국권 최대 규모의 인공수목원입니다. 네. 그 도심 속에 섬처럼 자리한 한밭수목원을 이제 방문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저 올라가시면 네. 유성구청 앞에 지금 네. 유림공원에서 국화축제 11월 3일까지 하니까요. 아 맞아요. 내일까지 합니다. 내일까지.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예요. 못 가신 분들 내일까지입니다. 못 가신 분들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족산 황토길도 또 쉼의 어떤 그 네. 힐링의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좋죠. 여기 가셔가지고 맨발로 네. 좀 걸으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대청호 4구간에서 네. 예, 대청호길 4구간에서 대청호 국화축제가 또 열리고 있으니까 아~ 가셔가지고 국화꽃 향기에 좀 빠져보시고 네. 그리고 또 이 대청호반에
매운탕 집 많거든요. 딱인데요. 이 가을에 네. 그 억새와 갈대도 좀 이렇게 같이 좀 어 그 보고 사진도 찍으시면서 매기 매운탕 끈끈한 네. 네. 매기 매운탕 그리고 아. 함께 드시고 수제비. 오시길 아우. 적극 추천합니다. 네네. 아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창 걷고 계신 분들도 그럴 거고요. 저희도 그럴 거고요. 답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전 뭐 근교 대전 먹거리 얘기하면서 아 네. 정말. 힘드네요. 네, 지금까지 뭐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먹거리까지 우송정보대 관광학과 김수경 교수와 함께 대전의 대표 명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주말에 저희랑 같이 움직여요. 네, 네. 명소 둘러봐야죠. 고맙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곳들 너무나 다 지금 달려가고 싶고 전 날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현장에 날아가고 싶으니까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면 어떨까 싶어요. 변진섭의 어떤 노래 생각하세요? 변진섭의 날아가고 싶어요. 한 바퀴 먹어도.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바라보며 새들처럼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모두 한 바퀴 먹어도 날아가 보시죠. 변진섭이 부릅니다. 새들처럼. 야, 네. 너무 현장이 재밌으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자도 많이 올라오고요. 네. 인증샷 문자가 쏟아지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이렇게 많은 문자를 보내주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바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4204님 가장 먼저 보내주신 맞아요. 혁신도시 사행시. 네, 저희들이 요청도 안 했는데 벌써 네 하신 그렇죠. 분 소개해드릴게요. 혁. 혁. 혁신도시는 대전으로 신. 신바람 나는 도시 대전. 도. 도전하는 도시 대전. 시 시장과 함께 전 시민이 혁신 도시를 요망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주 딱 핵심만 골라가지고 혁신 도시에 대해서 사행시 보내주셨고요. 두 개를 보내셨어요 이분이. 맞아요. 네네. 정말 다채로운데 자 먼저 지금 저는 아 지금 현장 사실 상황이 또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현장 분위기 지금 이 시간 어떤지 윤미령 리포터 또 한번 연결해서요 생생한 그 분위기 느껴보고 싶습니다. 자 윤미령 리포터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요? 현재 음원 차트에서 순위가 298. 네, 저는 대회코스의 마지막 종착지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음악이 있고 퀴즈가 있고 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요. 모두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다 가뿐한 표정으로 통과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벌써 걷기 코스를 완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세종에서 지금 이번에 이사를 가서 대전에 살다가 세종에서 이사를 가서 라디엔팅을 한번 나와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음이라고 합니다. 그 가족과 함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완주로 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그냥 걷는다는 기분으로 운동한다는 기분으로 왔는데 뭐 각자 행사들도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미션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어떤 미션들을 수행하셨는지 궁금해요. 딱지치기도 개념이 있었고요. 딱지치기 성공을 하니까 재밌었고 마지막으로 줄넘기가 있었는데 그걸 성공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이벤트도 많고 미션도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재밌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친구? 딱지치기가 재밌었어요. 딱지치기가 왜 재밌었어요? 딱지를 치고 성공하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좋아요. 성공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네, 우리 친구 수고 많았어요. 네, 정말 한바스모그는요 곳곳이 포토존인데요. 저도 핑크뮬리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인생샷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오셔서 예쁜 사진도 남기시고요. 가을 공기도 물씬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적인 리포터 윤미령이었습니다. 네, 네, 현장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나온 모습 보니까 이렇게 좋네요. 그러니까요. 부러워요. 손을 꼭 잡고 이게 바로 사랑이 싹 트는 거고 행복이 두 배로 늘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소개해 준데 그냥 소소하게 한 번씩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TJB 앱 통해서 너튜브에서도 일단 바이로 저희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현장에서 인증샷이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 6793번님 이런 분 정말 좋네요. 서명 완료요 서명 하시면서 완료. 네, 동참해 주셨던 그 사진까지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사행시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네. 몇 가지 좀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문자니까요. 자 2672번님 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혁. 혁신이면 대전이죠. 신. 신명납니다. 생각만 해도. 도.
도움 주실 거죠, 서명운동? 시! 시민들의 간절함이 있다면 꼭 이뤄질 겁니다. 어. 와, 이분은 뭔가 감정의 굴곡을 타가지고 혁신도시의 간절함을 맞아. 뽐내보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정삼님도 하나 소개해 주세요. 어떨까요? 2622번님 거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네. 혁! 혁혁! 거친 숨소리 내며 달려온 대전. 신! 신속하고 빠른. 도! 도발적인 대전 사람처럼. 시! 시작되었습니다. 혁신도시. 네. 앞으로의 또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4148번님도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신 신바람 나겠네. 유후. 도 도시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그날까지 시 시민들이여 힘을 모으자. 네. 확실히 문자에서도 보이다시피요. 확실히 우리 시민 도민분들이 이 시민들의 동참이 있어야지 간절하게 잘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네네. 염원을 다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꼭 성공 기원하겠습니다. 혁혁혁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혁혁혁. 또 혁신도시 모두 가자. 이렇게 응원 메시지도 많이 오고 있고요. 네. 아까 제가 읽고 싶었던 사연이 있었는데 우리 1671번님. 혁. 혁신도시 꼭 이뤄지고. 신. 신나고 새로운 대전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도.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죠. 시. 시민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서 혁신도시 꼭 이뤄봐요. 그럼요. 네, 혁신도시는요. 네. 누구만의 어떤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뤄내야 될 그럴 숙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기운 좋거든요. 네. 이 기세 그대로 몰아가서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삼 씨 여기 1327번님 네. 문자에서 억양이 들리는데요. 약간 힘찬 문자가 왔거든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혁. 네. 혁신적이네요. 신. 신기도 하네요. 도. 도무지 뭐라 형용할 수가 없네. 시. 신통방통한 우리 대전광역시구려 화이팅. 너무 유쾌하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6681번인 것도 재밌네요. 혁. 혁띠 풀고. 신. 신나게 먹어봐잉. 도. 도시락도 시켜. 시. 시방 뭐하는 게 벌써 다 먹은겨. 대전 혁신도시 화이팅. 화이팅. 네. 역시 우리의 그 약간 사투리 그 어감이 있어서 정말 정겹게 좋네요. 자, 그러면요. 사실은 아까 우리 시장님이 돌발 퀴즈 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답 맞춰주시면은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네. 제가 몇 분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이 라디오 끝쪽에 저희가 선정된 분들 다시 정리해서 발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혁신도시로 사행시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 중에서도 몇 분 저희가 선정해서 상품 한꺼번에 모아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이제 혁신도시로 보내주신 사연이 너무 많아서 골라서 선물 보내드려야 하니까 노래 한 곡 이 틈에 듣고 오겠습니다. 세븐틴이 부릅니다. 아주 나이스. 네,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들어봤습니다. 큰일 났네요. 네, 방송은 끝나가는데 아쉬워요. 저희들 신이 더 나요. 그러니까요. 저 정말 흥이 나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문자 너무 많은 성원으로 보내주셔가지고요.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잘 추려봤습니다. 자, 먼저요. 아까 시장님이 냈던 돌발 퀴즈 선정되신 분들 저희가 주식회사 다모와 육개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선정되신 분들 불러드릴 테니까요.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3위 형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세요. 0175님, 0464님, 5370님, 7161님, 1471님, 9570번님, 9075번, 7809, 7809, 8945번님, 3427님, 4289님, 2076, 3780님, 3808님, 9037 7180 1594 3427 0411번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분들께는요. 육개장 보내드릴 건데요. 상품 당첨자는 담당자가 전화 드려서 성함 주소 확인 후에 맛있는 육개장 대부로 보내드릴게요. 네. 아, 다음은 이제 성심당 상품권 받으실 분. 네. 네. 이분들은 이제 혁신도시로 사행시를 네. 잘 지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상품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4204번님, 7271번, 1369, 5865번, 9222번님, 9576님, 9968님, 7161님, 8441님, 8034님,
네, 4046번님, 4148번님, 3690번님, 8882번, 0528번님, 3594님, 3197님, 2672님, 1762님, 5427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담당자가 직접 전화드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요. 얼른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또 현지 씨와 함께해서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현지 씨는 어땠어요? 저는 정말 한바스목원으로 뛰어나가고 싶기도 했고 지금 여기도 너무 좋고 정말 이 시간 끝나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래요. 그래요. 하지만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죠. 그렇죠. 그나저나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뭐 하실 건데요? 저는 사실은 원래 우리 정삼 씨랑 네. 이제 우리 회사 식구들하고 점심 먹고 집에 룰루랄라 가야지 했는데 네. 저 마음 바뀌었어요. 근데 통했네. 나랑 딱 통했네. 아우 자꾸 이래요. 말도 안 했는데 아니요, 통했어요. 뭐가 통해요. 완전 똑같네 저랑. 뭐가요? 두 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점심 먹고 집에 안 들어가고 한바스목원 간다는 거 아니에요. 딩동댕. 맞습니다. 저는 네. 사실 한바스목원 일주일에 한 번씩 아까도 간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오늘도 한번 슬슬 걸어봐야겠어요. 그러면, 아쉬워서 안 되겠어. 점심은요. 우리 고생하신 스태프들하고 전부 함께 먹고 네. 수목원은 네. 우리 둘만 갑시다. 다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밖에 우리 동료분들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엇이든. 자,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도 함께 거기서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네, 여러분 오늘 하루 내내 행복하시고 다음 주도 멋지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오늘의 추억 정말 마음속에 아름답게 간직하시면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TJB 가을 특집 방송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시민 공감 프로젝트 대전사랑 스마트 엔티어링 대회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뛰어들 노래가 이 노래네요. 나가고 네. 있죠. 완전 심오하다고 해요. 뜻이 운명을 사랑하라 뭐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끝곡 지금 나가는 곡이죠. 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가수 정삼이었고요. 세상 스마트한 귀여운 김연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